바다를 가로지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 바로 인천대교입니다. 어, 길다. 높이만 무려 74m라고 하는데요. 아, 근데 힘들어. 네, 바로 그 인천대교에서 한 남자가 추락했습니다. 아유, 왜 어쩌다가. 천만 다행히도 추락 후 큰 부상을 입지 않았는지 해상에서 허우적거리던 중에 해경에게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예. 상황실 직원의 신고 후 단 23분 만에 구조였습니다. 밑에서 받쳐드릴게요. 아, 어쩌다 빠졌어요. 잡으세요. 오른팔 잡으세요. 잡아, 잡아, 잡아줘. 하나, 둘, 셋. 약간의 저체온증을 호소하긴 했지만 무사히 수면 위로 올라와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왜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전라북도 보안군의 한 곳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예. 주차던 여성이 차량체 바다에 빠졌습니다. 진짜 위험하네. 바다에서 끌어올려진 여성의 차량은 이미 폐차수준이 됐고요. 너무 위험하다. 물에 빠진 여성 과연 무사했을까요? 나가는 과정에서 차가 침수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잠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도착해 있었을 때는 바닥까지 차가 잠겨가지고 수심 한 4m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 문을 열었을 때 손이 보여가지고 그 손을 이제 잡고 볼 밖으로 구조해서 이제 바로 119에 인계한 상황입니다. 진짜. 신고를 받고 여성을 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물 안에서 20분.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조된 여성 어떻게 4m 아래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고 있었던 걸까요? 엄청 길잖아요. 아마 안에 에어포켓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아마 호흡을 하고 계셨지 않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반응 보겠습니다. 보는 제가 더 무섭네요. 다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저렇게 빨리 찾는 해경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최고. 우리 모두 내일은 웃으면서 만나자고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에 빠진 생명을 구하는 구조대 당신들이 있어 오늘도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